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절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잠시만요. 내일 나오시기로 한 분 아니에요? 네? 내일 나오시기로 한 분. 아닌데요? 앉으세요. 어디 앉아야 돼요? 내일 나오시기로 한 분 같은데? 아니, 네? 저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요? 어디 앉아요? 일단 앉으세요. 폭탄 님 10개 선물 나이프 100개 미션 하나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 빵떡정이님? 네. 저한테 사진 사진 보내지 않았어? 내일 나온다고? 되게 그거 닮았다. 뭐요? 지윤님 닮았다. 그게 누구예요? DJ 그분의. 몰라요. 너 커피 한잔 마실래? 저요? 아메리카노. 그래? 진짜 왔구나. 소통을 할 수 있지. 네. 안녕. 너 왜 근데 사투리를 했어? 저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아, 그래? 네. 레자? 레자 맞지? 아, 레자냐고? 앤디, 유호구님 5개의 선물 나이프. 유광 인절미님 하이. 티 난데 나보고. 야, 나 선영 눈밖에 안 했는데. 어디 선영 티가 난다는 건데. 텐션이 좋은데? 어? 야, 근데 너 내일 나랑 방송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지금 나와. 에이, 카레똥님 5개의 선물 나이프. 길스 빵꾸네. 연산동에서 살 것 같다. 연산동 그거거든요. 하기야, 내일 맞는 거보다 오늘 앞당겨 맞는 것도 좋지 잘 왔어. 서면에서 했냐? 맞다, 서면에서 했어. 반말하지 말라고? 니네 몇 살인 줄 알고 반말하지 말라고. BJ냐고요? 짤짜리 가르마님 5개의 선물 나이프. 떡정아, 나랑 떡정을 쌓아볼래? 아니. 가깝해 보인다고? 존댓말. 야, 그럼 내가 니한테 존댓말 해야 되나? 저 몇 살 같아요? 이파에 철떡 갈았냐고? 야. 응? 앤디, 유호구님 5개 선물 나이프. 많이 좀 치나?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말투가 원래 30살 미쳤나 보다. 저 몇 살 같아요? 아, 맞다. 오빠 이거 있지? 너 22살 아니야? 아, 맞아요. 근데 너 이거 뭐 스타일이 뭐야? 네? 오늘 싸우려고. 이거 한번 벗으면 안 돼? 이거 훨씬 낫네. 벗는 게 훨씬 낫네. 오늘 무슨 약속인데, 강남? 오늘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어요. 친구들? 강남에서? 네. 뭐하고 놀게? 오늘 모르겠어요, 뭐 할지. 가기로 했는데. 클럽? 오늘 수요일 아니야? 수요일 맞죠. 페이스? 앤디, 유호구님 5개의 선물 나이프. 친구들이랑? 아깐 미안했다. 아니, 이 친구 누구냐면 원래 저한테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방송 카톡으로. 오빠 일반인 게스트 구하시나요? 그래서 사진을 받았어. 근데 사진이 존나 예쁜 거야. 폭탄 님 10개의 선물 나이프. 바로 웃기겠지. 말 편하게 해. 그 요가쇼 하고 그랬잖아. 그렇지? 맞아요. 에이, 카레똥 님 5개의 선물 나이프. 나보다 누나 같네, 누나. 아니지, 너 술 잘 먹어? 저요? 저 술 잘 못 먹어요.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 한 병? 잘 먹네. 잘 먹는 거예요? 응. 근데 한 병 먹으면 약간 기절하는데? 아, 진짜? 성격 되게 좀 웃기다, 얘. 텐션 좋네. 이게 뭐지? 탈모? 나 탈모냐고 아니야. 22살 맞아? 22살인데 목소리가 들어본 것 같다고? 양파인 줄 알았다고? 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고마워요. 이빨 보이지 말라고. 교정충이냐고? 민준 하긴? 텐션이 좋은 건지. 아, 싸가지가 없나? 친구 어디서 만나게 했어? 강남 어디서 만나게 했어? 강남역에서요. 친구 몇 명? 친구 두 명이요. 친구들 이뻐? 예뻐서. 친구들은 20살, 21살. 같이 보러 가면 안 돼? 같이? 응. 아, 그럴까? 나중에. 인사만 시켜줘. 지금은 근데 애들이 아직 없어요, 강남에. 언제 도착한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성격 좋다. 이쁘네, 얼굴. 지윤님 닮았다니까? 지윤님 닮았어. 좀 어린 지윤님.
근데 아이디가 너 왜 빵떡정이야? 저 별명이 옛날 볼살이 많아가지고 어. 별명이 빵떡이었는데. 볼살이 많아서야 아니 못생겨서야? 아 둘 다 겸사겸사. 아 진짜.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아 근데 내 친구 어. 오빠 그때 영민 오빠랑 야킹 할 때 어. 나왔었어요. 언제? 걔 고야드 클러치 들고 있잖아요 기억나요? 걔랑 하다가 벙벙 꺼졌잖아요. 이쁜데 이쁜 척 하는 애? 그, 키가... 그 무슨 가디건 입고 있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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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 라이더 잘 모실게요 오빠 감사합니다. 어 라이더? 누구지? 응. 아 애봉이 내가 나 애봉이라는 소리 존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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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고야드 클러치 누구지? 하다가 방송 꺼졌잖아요 오빠. 오빠한테 볼 뽀뽀 안 해. 난 볼 뽀뽀 해줬어? 응응. 아 지금 만나는 애가 걔야? 지금 만나는 애. 오 괜찮지 그럼 친하네. 변우민 닮았다고요? 너 누구 닮았단 말 많이 들어? 아 약간 그거 닮았어. 이지아 닮았다. 저요? 태왕사신비. 저 박신혜. 어? 박신혜. 박신혜? 응. 아니야? 어 그건 그쪽인 줄. 아니야? 박신혜 좀 그렇고. 아, 어 또? 뭐야? 아 또? 또 그거 티아라 화영. 네가 훨씬 나. 아. 알겠습니다. 너 남자친구 없어? 없어요. 왜? 저요? 어.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언제? 아니요 없었어요.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요. K 제리님 다섯 개의 선물 나이프 죽을래. 이쁘네. 근데 이쁘잖아 얘들아. 괜히 친데레 니네 발동하지 마. 이뻐서 좋으면서 오빠하고 있어. 송이복 닮았대. 아니야 이뻐서 그래. 아 괜찮아요. 저런 거는 상처인가. 오 진짜? 응. 22살이면 진짜 어리다. 오늘 그러면 클럽 갔다가 술 먹고 폭탄님 열 개의 선물 나이프. 학생이야? 바르뎀. 저요? 아니 뭐 말 말을 해요. 어딘데? 저 항공과 항공과. 아 항공과. 너 인천 산다 그러지 않았어? 맞아요 맞아요. 아. 이쁘기만 하구만. 근데 오늘 왜 나왔어요 오빠? 오늘 그냥 뭐 약간 일상 방송 하려고 나왔지. 아 심심해서? 아. 근데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누나. 아, 진짜? 네. 원래 강남역은 맨날 가, 누나. 저 강남도 딱 두 번 가봤어요. 오빠도 한 번 보고. 나 언제 봤어? 말해도 돼요? 응. 아레나에서, 아레나에서. 나? 응. 나 누구랑 있었어? 그때. 어. 그때, 케이야 놀자, 맨저스 그날. 케이랑 나랑 누구 있었어? 영민 오빠랑 어. 은호. 아 그날? 그날 너 싱글 벙글노루님 다섯 개의 선물 나이프 여자랑 있었죠. 아 너 설마 안 들려요? 너 설마 걔야? 누구요? 누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태가 안 갔었는데 아닌가? 걔 맞나? 왜요? 왜 이렇게 은비심장하게 웃어요, 오빠? 아, 말해봐요. 그 틱팬티로 패지. 틱팬티요? 아, 아닌가? 아니, 아, 아닌가? 아닌가? 아니요. 와,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날이었어? 아. 아, 농담, 농담, 농담이에요. 아, 그날 맞구나. 네. 신기하네. 그때 왜 인사 안 했어? 저요? 그냥 어? 굳이? 굳이? 응, 응. 왜? 잘 놀고 계시길래. 아 그래? 네. 아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저는 야 나 여자랑 놀지 안 놀지 말해봐. 아 진짜 인호 오빠 십선비처럼 혼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러고만 있고. 누가 여자랑 제일 많이 놀았어 솔직히? 아 괜찮아 말해. 어 누가 여자랑 제일 많이 놀지? 영민 오빠. 또 한 명 더. K. K? 아닌가? 강은호지. 아, 진짜요? 아, 제대로 못 봤네. 아니, 그런데 클럽 가서는 여자랑 노는 게 좋은 거야, 맞지? 나는 근데 그래, 나는 맨날 못 놀아. 그, 아까 내가 봤는데, 멀리서. 여자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갔어. 이렇게 약간, 갔어. 오빠가 잘생겼으니까 여자들 이렇게 갔다?
갔어요. 근데 오빠가 약간 기피하던데? 응. 왜? 어? 아, 혹시 오빠 어. 아 궁금한 거 있는데 원래 내일 물어보려 했는데 아 물어봐 진짜 어. 진짜 너도 출신이에요? 아 아니야 농담이지. 아 진짜요? 무슨 너도 출신이야. 아 그래서 난 또 진짜 그랬다 하면 어. 애들이 PC 안 써가지고 오빠가 안 놀아? 하고 안 놀지. 무슨이야? 뭐하고 있어? 어. 그냥 말해요. 아이 그게 컨셉이 너도지. 아 내가 술이 안 취하잖아? 그럼 여자랑 못 놀아. 나 그날도 꽤 혼자 놀았잖아 맞지? 여자애들이 맨날 계속 놀자 그랬는데 나 못 놀았잖아. 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등 치고 서 있던데? 완전 어, 꺼져라 약간 이런. 아 난 술 안 취하면 못 놀겠더라고. 그래서 안 가려고 클럽 이제. 재미없어. 즐길 애들만 즐기고 나는 그냥 맨날 혼자 놀고. 넌 그날 남자랑 놀았어? 아 저 아니야. 저도 남자랑 안 놀아요. 아 웃기고 있네. 아 진짜. 그럼 너 뭐하고 놀았니 그날? 저 춤 존나 추고 놀았죠. 그래? 그 다음날 허리가 존나 아픈 거야. 팔하고 이렇게 다리하고. 너 누구랑 왔었는데? 그 친구랑. 몇 명? 둘이서? 네네. 팀 둘이서. 술 투매냐고? 테이블 가서? 와서. 주는 거 다 받아먹고. 근데 이 정도로 이뻤으면 영민이 형이 데리고 왔을 텐데. 아니야. 아니야? 너 그날 옷 뭐 입었어? 그날요? 어. 흰색깔 크롭티. 바지는? 청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뒤에 슬리... 아니야. 땡즈. 어, 나 노년동이 아까 거기야. 노년 그 탐탐. 야, 너 친구들... 말해봐. 친구야? 친구 지금 남자랑 있는 거 같아. 아니 잠깐만 전화해봐도 돼요? 어 해. 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야 니 어딘데? 아 야 노년으로 온나? 말투 진짜 좀 불쌍해. 아 뭐 집 간다고 BJ 재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인호님 아, 죄송하지만 1000개 걸고 외모 대결 가능할까요? 아 그럼 강남 갈까? 1000개 걸고 외모 대결이야? 아니 커피 마시는 것들? 그건 좀... 그건 좀... 100개 감사합니다 재윤님 고맙습니다. 야 이모라 그랬는데 다 쳐내래 이씨. 어디 써있는 것도 이모래. 아 누나 왜 그러세요? 야 누가 이모라 그랬어? 쳐내라 이씨. 폭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폭탄님 100개 감사합니다. 하지 마라. 걔 좋다 그럴까? 걔는 이놈 거 좋아하잖아. 너 이모라고는 진짜 쳐내. 어. 써니 너 진짜 화났잖아. 친구 만나면 물어본대요. 친구들 이뻐? 응. 봐봐 사진 봐봐. 오빠 얼굴 보면 알걸요? 아 얘 방금 통화하는 친구. 포샵을 얼마나 한 거야? 아니. 아 보여주지 말 보여주지 말. 아 나 한 명 얘기해. 왜? 말도 안 하고 보여주면 어떡해요? 안 보여줬어 말해. 얘는 보여줘요. 얘는 왜 보여줘? 아 얘는 관심 받는 거 좋아해서 보여줘. 이쁘다는 애가 누구야? 둘 중에? 둘 다 이뻐요. 얘 지금 만나는 거야? 응. 몇 살인데? 얘 20살. 나한테 뽀뽀한 애가 얘야? 응. 얘가 나한테 뽀뽀했다고? 응. 방송 중에? 나 방송 캡처한 거 있는데 보여줄까요? 아 혹시 이런 이쁜 애가 나한테 뽀뽀한 적 없잖아 얘들아. 아니 저번에 나 영민이 형이랑 왁스 대결할 때 나한테 뽀뽀를 했대. 볼 뽀뽀를. 근데 얘가 했대. 사진빨이잖아 얘 맞죠? 나 살짝 봤는데 바다가 휘었어. 아 얘 기억나요? 아 장난치면 왜요? 아니 이거는 거의 사기급이야. 아니 괜찮아 순간 캡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잠깐만 나중에 보고 아 기다려 봐. 아, 잠깐 괜찮아. 오케이. 형님들 방금 사진이 얘래요. 이건 진짜
그리고 고수해도 돼. 아니. 아니, 그럼 고수해도 돼. 아니, 웃기게 나온 거잖아요. 내가 그냥 마켓차 그런 건데.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때 나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해서. 남자가 이쁘시네. 아, 뭐야, 이제 와가지고. 미인이시네. 아, 미인이셔, 무슨. 아니, 이제 엎질러진 뭐야, 이거. 대답해. 아니야, 미인이셔,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상처받았을 거야. 아, 미인. 걔 내 방송 많이 보네, 지금. 아, 그럼 이런 걸로 상처 안 받지. 내 장난치는 거 아니까. 그치. 귀찮아 하시면 부탁해. 얘가 사진빨 얘가 더 심해요. 돈 좀 되지. 에이, 카레똥님 10개 선물 나이트. 아니. 내가 이래서 요즘 배경 핀 거부터 본다. 아, 난 이게, 난 솔직히, 와, 우리 505개 감사합니다. 앤디, 써니님 별풍선 505개 감사합니다. 키키키. 닮았다고? 수빈이 닮았다고? 진짜 1도 안 닮았네. 난 이 사진 보고 와 개스 존나 잘 땡겼다 이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데? 이게 너라고? 응. 머리 길 때. 야, 안 돼. 앞에는 노래 잘 안 나와. 이렇게. 이렇게 네가 몸매가 좋아? 일어나볼게. 일어나봐. 그쵸? 사이즈 물어봐도 돼요? 사이즈요?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수치로 아니면 아 저기야? 아니 간식 사이즈를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해? 이거 너 그 생각했지? 앞봉 낀 걸 말해야 되나? 아니.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얼굴만 누르세요. 내 상렬했어? 아, 뭘 자연상이야. 사진을 다 넣었어. 아니야, 쌍꺼풀밖에 안 했어. 봐봐. 성형 안 했어. 이게 성형 한 거면 죽어. 군복감이야, 이거 의료 사고감이야. 이거? 다 무같이 했는데 뭐야? 조심해. 미드 수술 안 했지? 아, 뭐 미드 수술 할 거면 왕까시만 하게 하지. 이거? 아, 뭘, 그래. 딱 봐봐, 눈밖에 안 한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 나랑 좀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맞죠? 나랑 좀 닮은 거 같아. 나 그 말도 들어봤어요. 뭐? 오빠랑 닮았다. 나랑 닮았어. 나랑 뭐 닮았어. 눈 너 쌍꺼풀 한 거야? 아니면 뭐 앞트임 뒤트임 다 한 거야? 쌍꺼풀만. 진짜? 응. 아, 애기 때 사진 보여줄 거야, 그러면? 봐봐. 기다려봐. 요. 어, 설마 아이스야? 이야. 전 수술 안 했습니다. 이게 너라고? 아, 어디서 TV CF 찍어왔네. 뭐래, 나야! 이게 너라고? 아니, 내일 출근이니까. 저요. 너 가족은 뭐, 동생이나 오빠 있어? 저요, 동생 두 명. 여자. 큰 동생은 20살 남자고, 작은 동생은 7살 여자. 둘 다 이쁘게나 잘생겼다. 남동생은 저 닮았고요. 여동생은 귀여워요. 여동생? 응. 오빠는요? 나 여동생인데 존나 못생겼어. 아, 왜? 어? 왜? 유전자가 다 나한테 왔어. 아, 진짜? 조졌네? 진짜 개못생겼어. 어떡해? 아, 개못생겼어까지는 아니고, 나랑 달라. 튜닝했어요? 튜닝했어요? 내 동생? 응. 어, 안 했어. 왜요? 만족한데요? 자신 얼굴에? 아, 걔는 막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어. 얼굴이랑 막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는 애라서. 오빠 동생 예쁠 것 같은데요? 아, 그 얘기가 난, 그 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게 난 너무 싫어. 다 똑같은 말이야. 아, 해명해야 되니까? 해명하는 게 너무 싫어. 아, 그냥 예쁘다면 되죠. 이렇게, 예쁘다면 아니야, 봐봐. 맞아, 맞아. 봐봐. 어떻게 된지 알아? 내 동생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 누나 예쁘겠다. 여자야? 응, 여자야. 그럼 사진 좀 보여줘부터 나와. 그것도 해명해야 돼. 근데 안 이쁘거든. 아, 그럼 내 사진 보여줘. 됐다. 누가 소개서 달라 했나? 닮긴 닮았네, 나. 10년째 딱 정도만 딱 먹었거든, 집에 가서. 나도 별로래. 아, 이쁘지. 마, 뭘 보고 온나?
야, 너 흘러가면 번호 같은 거 몇 번 따요? 솔직하게. 저요? 저는 번호 안, 클럽에서 번호 안 줘요. 존나 잘 줄 것 같은데? 존나 안 줘요. 번호 안 줘요. 안 주고 안 따고. 클럽 같은 데서 남자 안 만나요. 아, 거짓말 좀 하지 마. 아, 진짜로. 왜? 아, 거기서 만나봤자, 거기서 만나면 그냥 그 정도인 거지. 그냥 남자들 클럽에서 만나면 다 어떻게 한번 다 빠뜨려 보려고. 그또 맞지. 그거지 그냥.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럼 어디서 만나 남자? 남자요? 응. 남자 안 만나. 남친 안 만났다니까. 남친 없다니까. 아니 그렇게 안 먹어. 아, 거짓말 좀 하지 마. 최근에 만난 남자. 최근에요? 헤어진 얼마 됐고? 어. 한 달 반? 얼마 안 됐네. 왜 헤어졌어? 너 클럽 가다 걸려서 헤어졌지. 걔가 걸렸지. 아, 남자애가? 응. 남자 친구 있으면 클럽 안 가요. 성격이 되게 깐족깐족해서 그런가 좀 연애사는 좀 아 왜 자꾸 눈썹을 찡그리면 아니 뭐야 왜 아니 아니 말하라고 말하라고 아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남자 저요? 아 이거 기억 안 나는데 개그코어도 잘 맞는 남자 티키타카 잘 되는 애 너 아프리카 존나 많이 보나 보다 저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티키타카를 안다고? 막 외형적인 거 안 따지고? 아 따지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 그냥 이제 내가 거북하지만 않으면 되죠. 아 거북하지만 않으면 아. 근데 내 남자친구들은 다 잘생겼었어요. 그럼 씨발 얼굴 보는 거야. 아니지 잘 맞는 애가 어쩌다 보니까 잘생긴 거지. 말 잘하네. 뭐가 나와? 그래 그래 인정 인정. 존나 처맞은 트와이스 말하는 것 같아. 아 뭐 자뽀기 심해. 실제로 보면 말도 못 꺼내게. 아! 뒤진다 그런 말 하지 마. 앤디, 써니님 별풍선 775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써니님. 홈틈 추천 추천 추천. 진짜 약간 남자처럼 생겼다는 말 말자. 아니 이뻐. 솔직히 진짜 이쁘게 생겼어. 못 생겼어. 키 몇이야? 저 65? 65? 어? 뭐야 전화 왔었냐? 해봐. 너 친구들 한번 만나러 가보자. 어, 좋다. 스네이프가 뭐예요? 해리포터 교수님. 여보세요? 상관 어때? 아 그래? 니 어딘데? 니 어딘데 막 개대기야 아 개대기 많이 어디노? 12시 왜 그러니? 아 죄송합니다 예 어디로 갈까? 맞습니까? 여자는 아침에 뭐 해야 돼? 우리는 아이라인도 그려야 되고 섀도우도 발라줘야 돼 아 알겠어 아 해야 돼 거기 있어 아니 거기 카페가 있던가 앞에 오빠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15분, 10분? 15분, 10분? 걸어갈 거냐? 걸어갈 거냐? 아, 알겠지. 좀 따라. 나는 부지런해. 어디라는데? 강남역이요. 와도 된대? 네. 오케이, 그럼 보러 가자. 야, 그러면 나 오빠 화장실 빨리 갔다 와도 돼? 네, 네. 야, 너 막 장애인비야, 막 이런 말 하면 안 돼? 막 정신병자 발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어? 싸우지 마, 그리고 알았어? 아, 싸우는 게 아니고. 다 오빠들, 누나들이야, 아, 너보다 알았어? 죄송해요. 말 이쁘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그리고 뭐 런하자 막 이런 얘기 있을 거야. 맞아. 아, 다 도망가라고? 어, 다 쌩까고 그냥 소통해 줄 알았지? 네. 막 너 강균성 닮았다 뭐 이런 걸 읽어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어. 너무 많아가지고 때려 가고. 마음이 나고 안녕. 동생 7살이냐고 맞아요. 동생 7살. 저 왜 부릴 거냐고요? 살짝? 살짝? 뭐 언제 났어요? 찰차리 가르마님 다섯 개 선물 나이프 덤벼라 틀리려나? 아, 나 코어라고? 뒤로 가라고? 아 부담스럽나? 아니야 점 제 거예요 이거 점 제 거예요 점 제 거예요 아, 전 내 거라고요.
아니, 앞트임 안 했다고요. 아, 전부 내 거고. 맞아, 나 잘 신경 안 써. 쿠션 뭐 쓰냐고, 쿠션 나 쓰여. 짤짜리 가르마님 다섯 개의 선물 나이트. 눈 깔아라 틀리려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휴지도둑님 다섯 개 선물 나이트. 문신, 아, 문신 아니에요. 아까 엉덩이에 껌 묻었던데. 뒤집 안 했어요. 아, 이노 오빠 실물 잘생겼죠? 아, 눈 반짝이 뭐냐고요? 이거 3C일 거요. 스냅프 닮았다고요? 저 그런 말 들어보긴 했어요. 아, 교장 저 부산에서 해요. 아니, 멀리서 보면 글씨가 안 보이는데. 애교살 될 건데요. 아. 어디 갈 건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눈밖에 안 했다니까? 아, 헤어라인 안 했어요. A 카레똥님 다섯 개의 선물 나이트. 아, 골빈 이미지라고요? 지금 나가고? 펄피지 제가 도망하고 뭐. 아유, 아니, 정말 듣지 말아. 왜 이렇게 좋게 오빠? 아이고. 정문님 다섯 개의 선물 나이트. 이모들 귀엽게 봐주세요 하면 이쁨 받는다. 인스타 아이디 뭐냐고요? 막 이거 말 어우 크다고요. 감사해요. 에이 카레똥님 다섯 개의 선물 나이트. 내일 의상 어떻게 입고 오는지 간 본다. 내일? 내일 뭐 입어야 돼? 아니야. 다 안 하네. 이거 빛 때문에 그래. 아, 잘생겼어. 오빠. 차은우 방금 많이 잘생겼어. 아니에요. 아, 뭔 보형물이야. 이렇게 보형물 넣는 거 봤어? 짤짜리 가르마님 다섯 개 선물 나이트. 떡정이 담배 머피시노. 담배 안 펴요. 아, 에이 카레똥님 다섯 개 선물 나이트. 우린 천대기가 없을수록 좋아. 아, 이마랑 왜 이렇게 예쁘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나는 몰라요 저도. 저 22살인데. 아, 좀 약간 잘생긴 남자 같다는 말 좀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아니, 왁싱 안 했다고 이 말 아니에요. 필요 없어? 어디 먹을 거야? 나 관종이냐고. 아, 뭘. 이말 안 했어요. 짤짜리 가르마님 다섯 개 선물 나이트. 마우스피스 빼고 말하시노. 아, 옆모습만 보여더라고. 아, 인스타 아이디? 그거 말해줘도 되나, 이거? 아, 그래서 옛날에. 눈 한 거 티난다고? 근데 쌍꺼풀만 했어. 코스, 아,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코 하려고, 진짜. 아, 코 할 거라고. 알겠어, 알겠어. 안 할게, 안 할게. 손이야, 손에 살찐 게 안 빠지네요. 알겠어. 아니, 뭐 하란 거야, 말란 거야. 그래? 눈 밑에 반짝이, 이거, 쓰리 컨셉 아이즈 거 발랐어요. 손 도레몽. 하지코 차로 가재? 신소리? 족발, 족발이다. 가고 싶은데 너무 지금 오픈했더라. 근데 오픈했는데 꼼치대 걸려도 됐잖아. 꼼치 걸려도 됐잖아. 맞아. 이거 나 또 될걸? 너 오늘 연예인 키워야 되나 이거? 아, 네.
어, 치고 와. 내 오늘. 착하네. 오늘 같이 왔잖아. 밴디, 지켓츠님 다섯 개 선물 나이트. 노도 방송에서 오리지널 부산 사투리 쓰는 애는 처음 본다 키키키. BJ, 재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인호님 1000개빵 싫으시면 만개빵도 좋습니다. 지면 바로 싸드릴게요. 제가 왁구대 계열 그거 컨텐츠로 하거든요, 재윤님. 그거 다음에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릴게요. 컨텐츠를 짜서 어 한번 합시다. 어 다음에 제가 그 주말마다 하거든요. 컨텐츠 짜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DJ 재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열심히 하세요. 옆으로 왼쪽으로 좀 와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뭐가 뭐가? 아니야 너 말고 욕하지마 얘들아. 왜? 아 귀여워. 철도 좋다. 철도 좋았다고? 아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아니 뭐 아예 근데 어, 무시해 그냥 얘들아. 아. 어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뭐 거기 방송에서 뭐 내 욕을 하던 말도 그냥 어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거기에 뭐 일일이 대응해야 되냐 얘들아 맞지? 무시해. 일부러 그런 애들 많아. 막 일부러 욕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어그로 끌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무시하면 돼. 오케이? 알았지? 태아도 그러더만 막 좀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 뻥대피고 걸어요. 아니 아 미안 한 마디 할게. 그거 다 핀 거야 인연아. 아, 물어 덮고 다니시길래 물어. 아, 좋기, 좋기. 아, 좋기, 좋기. 알았어, 일로 와. 죽는다. 멀티 방송. K방송 나왔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방송 처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BJ, K님 어, 별풍선 뭐야? 100개 감사합니다. 마, 김인호 씨 발새끼야, 나랑 도 악구대결 붙자 10만 개 빵. 너는, K야. 너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보스급으로 해야지. 어. 오빠, 안녕하세요. 저 오빠 방송 봤어요. K방송? 네. 언제? 어제. 어제 봤어요. 어 그래? 네. 아 남순 그러니까 저 왁구대결 그 고정 컨텐츠로 갈 건데 남순이랑 K는 진짜 최종 보스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K 오빠가 왜 최종 보스예요? 짤짜리 가르마님 다섯 어? 개의 선물 나이트. 어? K 오빠가 최종 보스예요? 어디 광어가 횟떠달라고 하는 것이노 이놈. 영민선에서 정리된 데 유 장난친 건데 유. 소리야. 케이오빠도 방송 중인가? 아니 케이방송 안 하고 있을걸? 늦게 키잖아. 아 그렇죠. 너 케이방송도 많이 봐? 케이오빠 방송이요? 아,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가 아프리카 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비하 발언 하지 마라 했더라. 케이 잘생겼어. 그치. 조선
합기니랑 집안 다 간지나고. 이번 주 막구 대결은 은호랑 한번 하게. 저번에 못한 거. 이제 K님 10개 선물 나이트. 나도 부르라고 나간다고. 아, 넌 좀 나중에 해야지. 아, K 오빠도 보고 싶어요. 아, 알겠어, 알겠어. 아, 아, 봐도 돼. 상관없어. 우와. 저는 맨날 부산에서 만나가지고. 강남 태어나서 지금 딱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온 거거든요. 저는 큰 것만 보면 좀 신기해요. 아, 진짜 부산에 근데 이런 거 많던데. 나 부산 가봤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 다 크잖아요. 건너자. K랑 왁구 대결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할 사람이 많아. 뭐 세아랑도 할 거고, 좀 뭐 남순, K, 세아 좀 나중에 마지막에. 누가 1등 할 것 같아? 아프리카 왁구 대결 딱 했다. 오빠나 은호 오빠. 강은호? 오빠는 약간 호불호 갈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잘 생긴 거는 이모 오빠나 아니면 오빠. 그리고 이모 오빠는 어리잖아요. 그럼 뭔 상관이야? 일단 나이가 깡패잖아요, 오빠. 나이가 뭔가 그게 남자가, 여자가 나이가 깡패지. 그런가? 그 와쿠세계 나이가 왜 들어가, 그러니까. 아, 탄력도 증가하지 않나요? 탄력? 어, 탄력. 아, 니 탄력은 탄력. 어떤데? 아니, 씨. 탄력을 따지고 있어. 탄력. 오케이. 다 잘생겼어. 남캠 하는 분들은 다 잘생겼어요. 남순이도 존나 잘생겼고. 케이 잘생겼고. 세아 잘생겼고. 아이고. 근데 세아를 근데 아. 애들이 잘생긴 걸 모르더라. 맞지? 세아 잘생겼지? 세아 오빠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 이거. 아, 윈도우? 아, 윈도우. 세아도 잘생겼어, 근데. 아, 그 나이가 깜패란 말 왜 했냐? 짤짜리 가르마님 다섯 개의 선물 나이트. 보는데 상렬이 성형에 짜다. 그러면 텐트 안 치냐고 물어보는데. 오빠 존나 잘 쓰는데? 너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 아니요. 아니 누가 물어보길래 궁금해서. 아, 진짜? 진짜 내 주위에 서른 살 넘은 남자가 없으니까. 아. 너는 약간 좀 남자 만나면은 그 막 아니 남자 만날 때 약간 속과 많이 따진 스타일이야? 응. 많이 따진다고? 왜? 중요하니까. 22살인데? 근데 남자친구를 한 번도 안 사귀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너 한 번도 안 해봤겠네? 아, 진짜로? 시발 구라 개우지. 벌고 웃었고. 네, 22살이에요. 야, 친구들 어딨대? 아, 친구들이 잠시만요. 강남역 거기 있다 했는데? 가면 될 거예요. 카페 있으라 했거든.
그럼 몇 년생이야? 98? 치구다불동님 다섯 개 선물 나이스. 재윤이 왜 저러냐? 방재 웃긴다. 인호반도 못 따라간 놈이 키키해. 아, 내비로 도 얘들아. 좀 언급 좀 하지 마. 언급 좀 하지 마. 본인차 어디야? 일로 와. 어, 거기 여기 커피비. 여기 어딘데? 어. 저기 든 색깔 저거. 어? 패스 앞이라고? 패스 앞이래요. 아, 그럼 일로 가면 돼. 패스, 아, 됐어. 일로 갈게. 너 보고 싶대. 수혜는 신났지? 수혜는 신났지? 아니, 신났냐고. 어, 안녕, 엉이야. 뭐해? 저 오늘 또 방송 켰습니다. 어, 자, 오늘도, 왜 오늘도 강남에 왔어? 오늘 또 야킹 한번 하러 왔죠. 열심히 해. 뭐, 누구세요? 형 동생? 신동, 아, 신동생. 야,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이따 올게, 엉이. 너 여기 있을 거지? 네, 형님. 어, 이따 올게? 네, 형님. 나 콜라티 입고 있어. 콜라티. 아까 학교에 입고 왔던 거. 천천히 좀. BJ 재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인호님 어그로는 끌리지 말아주세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재윤님 어그로를 끌리지 마는 게 아니라 방제를 그렇게 적어놓고서 방관리를 그렇게 안 하시니까 머리가 끌리죠. 어디라고? 같은 BJ로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 저기 있다. 어디? 어, 누구야? 야, 니네 다 무드신 없어. 네.